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시리즈 쭉 가는데요. 오늘의 보스는 좀 특이한 게 짠! 와자크래프트 시리즈예요. 얘는 새로 나온 보스에서 정말 이를 갈고 정말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똘똘 뭉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브랜드 뉴! 브랜뉴! 오. 와! 와! 아, 얘 근데 은색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 안에 이렇게. 얘는 진짜 리얼 메이드 인 재팬. 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네. 오, 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 재팬, 와자크래프트. 뭔가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려고 더 노력한 게 좀 보이고요. 와, 진짜 일반 그 보스인데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이것 때문에 좀 있어요. 네. 얘 진짜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 완전 깔끔하죠? 와, 이거 진짜 예쁘게 만들었네요. 겉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은색을 변함없이 사용하면서 뭔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퍼즈입니다. 퍼즈 레벨 그리고 톤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아, 퍼즈 원래 이거는 모드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좀 달라요. 근데 얘는 정말 깔끔하게 그냥 만들어놨네요. 자, 무게 볼게요. 370g. 역시 디디 딜레이보다 약간 가벼운. 네, 딜레이는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사운드를 되게 궁금한데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라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보스 시리즈입니다. 이 와중에 보스 시리즈의 좀 하이엔드격인 느낌이 물씬 하이엔드죠. 네. 39만 원. 우와. 네. 와자 시리즈, 네, 퍼즈입니다. 와자 크래프트 그러니까. 네. 기 이게 기술할 때 기자거든요. 기술기. 네, 기술기인데 네. 이거 일본어 와자래요. 그래서 네, 일본어의 발음상 발음은 와자인데. 아, 그러니까 뭐 아까 테크놀로지엔 아트, 앤 아트. 테크놀로지 네, 뭐 테크닉 네. 고급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 갖고 만 건데 네. 이 보스 이 컴팩트 시리즈 뭐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보스의 퍼즈였습니다. 아아. 이게 소리가 네네네. 뭐를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막 너무 자갈 굴러가는 소리 아니면 네네네. 너무 찢어져 갖고 막 그쵸, 깽깽거리는 소리. 그래갖고 이거는 보스가 퍼즈는 잘 못 만드나 보다. 이랬는데 네네. 지금 잠깐 쳐봤습니다만 네.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아는 퍼즈 소리가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와자 시리즈는요. 네. 우리 예전에도 뭐 몇 개 네, 몇 개 했었는데 브루스 오버드라이브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또 이제 새로 와자에서 되게 많이 출품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신 모델로 그리고 얘는 원래 있는 기어 오리지널 사운드를 복각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사운드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 외에 새로운 뭔가 방금 말했듯이 퍼즈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는 유저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얘 같은 경우에는 네. 와자 시리즈 새로운 이전 모델 복각했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사운드를 담아내 네, 만들어냈어요. 네. 그런 퍼즈 이제 페달이에요. 예, 옛날 거다 버렸나 봐. 네, 그래서 얘 이름이 원래 퍼즈 5 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얘는 퍼즈 1으로 다시 아, 네, 내가 1번이다. 1번이다. 네, 그거를 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 아. 좀 이제 많이 회심의 와. 퍼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연구를 많이 했겠네요. 이걸 네, 퍼즈 그러니까, 그 못 쓰겠다는 퍼즈를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관계를 좀 그렇지 그렇지 좋은 관계를 갖고 가려고 이 퍼즈 어떠냐라고 예. 이제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예. 이 그래서 이 전에 모델하고 이 노브도 좀 달라요. 전 모델은 한 모드 뭐 이런 거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하여튼 후졌어요. 하여튼. 그리고 얘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게 톰 벤더. 네, 랑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와자 시리즈에서도 톰 벤더가 나왔어요. 있어. 근데 이 전에 톰 벤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의 복각한 느낌의 사운드와 그리고 커스텀 사운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톰 벤더인데 얘는 커스텀
뭐 커스텀과 복과 오리지널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보면요. 그렇게 옛날에 오리지널 사운드를 담아내지 않고 그냥 빈티지 사운드와 모던 사운드로 통할 스위치를 두 개로만 나눠놨어요. 네. 얘는 얘만의 사운드로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즈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스 옛날 포즈는 안 나온 걸로 그거 치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그걸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얘가 미들레인지의 범용성이 훨씬 커요. 그렇겠죠. 깊어요. 네. 자,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팬더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클린톤입니다. 네, 가볼게요. 확실히 좋아요. 펀치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안에 얘 들어보시면 안에 있는 그 깊이, 미드레인지의 깊이가 그냥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퍼즈를 좀 줄, 퍼즈의 그 양을 노브를 좀 줄이고 줄여도 하나 있잖아요. 색깔 리피인데 되게 좋은 거죠. 아, 이게 아예 미니멈으로 해도 조금 남아있네. 나오네요. 지금까지가 빈티지였습니다. 네, 다시 네. 톤좀좀 보려고. 톤 변화 진짜 스무스하게 톤 변화 나오는 거. 와, 되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던 사운드로 가볼게요. 우선 빈티지 한번 쳐줘. 확 모던해지네. 오, 로우 미드 사운드가 좀. 이런 퍼즈를 올려도? 예. 야. 와, 얘는 오, 모던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요? 뭔가? 모던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네. 빈티지는 좀 너무 빈티지잖아요. 깽깽거리는 게 약간은 묻어 있죠? 네. 근데 그래. 우리의 비밀 병기도 있습니다. JCM 800. 아, 네. 마샬 JCM 800으로 우리 넘어가서. 자, 보스에서 마샬, 보스 플러스 마샬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빈티지로 먼저 가볼게요. 마샬한테는 빈티지도 잘 어울리네. 와, 안에 포즈의 그 말랑말랑한 게 되게 많이. 좋다. 되게 좋은데요? 엄청 되게 좋네. 좋은데? 자, 모던 한번 갈게요. 예. 빈티지 한번 쳐주세요. 모던. 오, 예. 와, 지금 마샬에서는 얘를 퍼즈를 제로로 놔도 먹는 게 먹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좋다. 이런 느낌이어야지 사실 그 깊이가 있는 퍼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날르지 않잖아요. 그 옛날 그 아 이게 퍼즈 원이니까 옛날 그 보스 퍼즈는 그 좀 배터리가 한 10%밖에 안 남은 배터리 집어넣고 디스토션 밟으면 소리 나요. 아, 네. 메갈이 없어갖고 막 꺼질래나 막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해 막 지. 겨우 연명하는 사운드. 그쵸. 내 잭 망가졌나? 막 이런 사운드 나는데. 와, 진짜 좋다 이거. 사운드가 우선 얘는 39만 원이고요. 좀 비싸네 이거.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요. 네네네. 그거답게 약간 밝아요. 아 그쵸. 네. 선명해요. 네. 선명해. 딱하진 않아요. 되게 좀 뭐랄까 어떤 음악에도 좀 퍼즈 아무데나 밟아도 좀 잘 어울리게 이렇게 퍼즈 사운드 그 이퀄라이징을 좀 잘 해놨어요. 톤 아무리 변화시켜도 다 쓸모있는 톤이고 그래서 참 좋네요. 네네네. 네. 톤 자체도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거 자체 EQ의 느낌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다 쓸만해요. 톤이. 우리 여기 지금 모던 사운드에서 마샬로 한 다음에 앞에 톤 조절해볼게요. 할게요. 어 좋다 진짜 좋다. 와 이게 맥스인데 이렇게 편하다고? 지금 리어로 되어 있죠. 예. 아 이게 마샬이 보스를 먹는 게 다르구나. 진짜 그냥 흡수를 하는데요. 보스 회사에 마샬밖에 없나 보다. 와 얘한테 그냥 얘한테 적합하게만 그냥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잠깐만 지금 팬들 잠깐만 다시 해보죠. 다시 볼까요? 잘 어울리네요. 아, 팬더랑도 또 색깔이 또 있네요. 있네요. 그 하이를 또 끌어올려주는 거는 또 팬더가 또 잘해주네. 근데 얘는 그냥 잘 어울리네. 그냥 쫙.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얘. 야, 환골탈태했다 보스퍼즈 진짜.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것도 많아요. 그 영상 보면요. 톰 밴더랑도 비교하고. 하고 그리고 이 전에 있던 퍼즈 FG5 뭐 이런 거랑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고유만의 색깔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그 유저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 얘가 톰 밴더보다 낫다. 아, 그렇죠. 보통 톰 밴더가 좀 소리가 하다라. 네네네. 그리고 톰 밴더는요, 그 이런 톤의 변화보다는 데시벨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볼륨감을 좀 더 확장시키는 음장감을 좀 주제로 더 많이 했고, 왜냐면 톰 밴더 그 고유의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퍼즈의 그 다이내믹을 위해서 톤을 가지고 조절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범용성이 훨씬 더 좋고. 그렇죠. 좀 뭔가 더 잘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 되게 좋네요. 아, 네. 진짜 좋습니다. 자, 한주평 주시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골탈태 드리겠습니다. 아하. 다시 태어났네. 진짜 원으로 다시 태어났어. 네. 제가 1등이다. 네. 저도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의 퍼즈. 요즘 시대의 퍼즈. 네. 라고 간단하게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주겠습니다. 짜잔. 네. 몇 대 몇? 8점. 나 7점. 나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아니 이게 소리는 좋아서 저건데 이 퍼즈는 8.5 정도가 최상값일 것 같아요. 이게 최상이에요. 맞아, 최상값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주구장창 밟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퍼즈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곡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네. 모든 곡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아니 그 빈도수 때문에 점수를 100점을 주고 싶어도 진짜 못 줍니다. 네네. 네. 어, 그러면 우리가 아, 네, 그래요. 그건 나중에 7.5, 회의를 할 7.5, 8점은 한 8 정도 되잖아요. 평균이 8 정도면 네. 많이 준 거 제대로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퍼즈 FG 1W 예. 네. 예. 와, 또 새로운 보스에서 회심작이 나온 것 같고요. 어, 네.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와자 크래프트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아하! 제가 그 84년도에 사갖고 썼던 거니까 진짜 네. 마르고 달도록 썼던 건데 네. 와자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 썼던 기어 네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